뭐해? 나 어릴 때 아빠랑 그림자 밟기 놀이 했었거든. 근데 아빠는 보폭이 너무 커서 그림자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. 열심히 따라가다가 겨우 잡았다 싶으면 아빠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. 그럼 그림자는 사라져 버렸지. 똘모가, 나 이제야 네 그림자 밟기 시작했어. 네가 조금만 더 느리게 걸어준다면 그땐 그림자가 아니라 너랑 같이 걷고 싶어. 소주야. 응? 아버지 할머니 일 말이야. 너한테 일찍 말 못한 거 미안해.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거짓말 한 꼴이 돼버렸네. 너도 나중에 알았다면서.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말 못한 거 이해해. 네가 그랬잖아.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는 거 너무 아프다고.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라고 했잖아. 거짓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. 근데 중요한 건 거짓말의 종류가 아니라 믿고 싶은 내 마음 아닐까? 그리고 그 다음은 내 몫이야. 그래도 내가 너 상처 줄까 봐 무섭다. 상처받고 치유하는 건 내 몫이라니까. 춘천 가지마.